바세오스 인 오토 중국제고 슈퍼에너지 카 점프. 그러니까 차 점프 하는데 뭐 배터리가 소요될 수 없는 거니까 차에. 옆에 요거는 지금 천재질의 테이프인데 되게 질겨요, 테이프. 그래서 요거 하나만 끝난다는 거네요, 제 끼면. 무슨 포르쉐 디자인이고. 국산과에 비해서는 좋은 게 디자인이 멋있다는 거. 중국 애들이 뭐 요즘 너무 잘 만들어. 성능은 모르겠지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슈퍼 에너지 카 점퍼 스타터. 그리고 이제 파워풀 컬런트 인스턴트 점퍼 스타트 바세오스. 바세오스인가? 응. 이노토 메이드 인 차이나 곳곳에 뭐 중국이라는 거가 써 있어요. 뭐 수입원이 따로 있으니까 직구보다는 수입원이 있는 데가 더 믿음이 가지. 직구가 더 싼데 직구 사면 뭐한 반값이면 사겠지? 믿을 수가 없잖아. 뭐가 뭐 더러거나 떴다 할 수도 있으니까. 열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떨어뜨리면 큰일 난다. 뒤에 이거 봐줘. 꼽는 군역이고. 만져도 전기는 안 옵니다. 핸드폰 C타입으로 충전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충전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75%. 스위치 75%라고. 75%. 요거 또 5초간 누르면은, 이렇게. 뜹니다. 누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이참이 집게가 되게 앙중국스럽네. 중국스러워요. 여기 C타입 너무 좋아요. 이 USB 충전 되는 게뭐 국내 들어와도 이렇게 검사를 받네요. 어차피 중국 자체에서 또 검사를 받는데도 국내에서 한번더 봤더라고. 네? 꼽는 방향이 거꾸로는 꼽을 수가 없어. 다 들어간 거야. 다 들어간 거야, 이게. 이게 다 들어간 쑥 집어넣으면 더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는데 되게 이 무게는 약간 성경책 정도? 성경책 정도의 무게고, 이렇게 불이 까빡까빡까빡, 이거. 꼽으니까 49% 뚝 떨어져 버려. 뚝 떨어져 버려, 그냥. 뚝 떨어져 버리네. 그리고 이제 뭐, 랜턴 기능이 있다는데, 랜턴 기능은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49% 뚝 떨어집니다. 점프선. 중책 거다 보니까 이게 또 거꾸로 연결되면 안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응? 그러고, 이게 이제 그렇게 얘기더라고. 차에다가 이제 꼽아놓고, 시동 꺼지 30초에 다 끝내야 된대. 꼽아놓고 충전까지 해서 부는 걸 바로 빼라는 얘기야. 30초간 눌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설명서는 뭐 없어. 뭐 중국제 거 다야. 뭐 수입원에서 좀한 걸로 좀 해주면 좋겠는데 없어요, 그런 게. 전화 통화해 보니까 뭐 3초 왜 해야 되냐고 물어봤는데 그곳에서만 정확히 설명해 주더라고. 3초 이상 하면 안 돼. 하면 안 된대. 빼면 되고, 이렇게 빼면 빠져요. 이렇게 되면 후라시도 나오고. 되게 고급스러워, 그냥. 이게 보면 무슨, 그냥 필립스 거 같아.
그냥 독일 거 같아, 그냥 느낌이. 제일 이뻐서 샀어요, 그냥 이거. 이게 사기 싫으면 저거 사면 돼요, 여러분. 5,000원으로면은 후라시가 들어온다. 여기 USB 꼽을 수 있고, USB 꼽고 핸드폰 충전기도 가능하고, 핸드폰 충전도 가능하고, 여기에 C타입으로 연결해서 이제 충전도 하고, 응? 49%. 45%. 집게가 한번 뭐 떨어뜨리거나 하면 부서질 것 같아. 1년에 뭐 이거 나한 달에 한번 쓸까 말까 할 걸? 이러다 보면은 방전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해주고, 어? 그 다음에 30초 내에 시동을 거는 거야. 30초간 끄는 거는 게 아니라 물리고 바로 딱 거는 데까지 30초. 되게 간지나게 생겼어요. 쇼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놨고, 여기에 뭐 뒤에 스프링에는 닿아도 상관없다는 거. 백내도 합선 따위는 필요 없다는 거. 디자인은 뭐 일단, 디자인은 뭐 개쩌네. 이제 이걸 어떻게 다시 집어넣냐가 문제인데. 바세우스인가? 베이서스인가? 베이서스인가? 응? 베이서스? 베이서스? 여기다 놓고, 이렇게 놓고 누면 돼. 그냥 보관이 간단해요. 박스를 과연 이걸 이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 응? 언제까지 이걸 보관을 해야 되나? 박스 놓고 댕기는 것도 그렇고 좀 아쉬운 게, 철제 케이스 넣어놨으면 어땠을까? 응? 철제 케이스 넣어놨으면 어땠을까? 충전이 되게 느리게 되고 있어, 느리게. 위험할 때, 산에서 조난당할 때. 한번 5초 누르면은 한번 또 누르면 두번 빠르게 세 번. 5초 누르면은 또 5초 누르면은 이 여기 이 미터기 표시는 그냥 되나 보네, 자동으로. 중국 거라서 좀 찝찝한데, 여기다가 핸드폰을 꽂으면 또 핸드폰 충전이 된다는 거. 충전기. 여기 충전기도 돼. 충전기. 핸드폰 충전기가 되게 좋네.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이거 사면 되겠다. 응? 베이서스에. 이거 뭐 좋네. 점프도 되고. 어? 차 가신 분들 필수품이네. 이거 하나 있으면 끝내주네. 수입원이 MP맨 코리아에서 수입한 거고, CRJ503-01. 슈퍼 에너지 프로 차량용 점프 스타터.
점수는 준다면 뭐안 써봤지만 뭐 디자인하고 이런 거는 뭐 그냥 뭐 95점? 야, 95점 주고 싶다. 이거 아니면은 저거 사는 거야. 그러니까 디자인 이거 싫다면은 뭐지 이거? 제 거? 저기 누구야? 저기 알리 아 저기 알리 게 아니라 뭐더라? 이 중고에서 저기 중고에서 만든 것 중에서 멋있는 거 있는데 디자인 쩌는 거. 이거 말고 또더 멋있는 것도 있어. 뭐더라 걔가 이름이? 있어 하여튼 뭐더라 그 이름이 까먹었네. 베이서스 거. 응? 베이수스인가? 중고서 나오는 거 있는데 알릴 건가? 거기서 하여튼 나오는 게 하나 있는데 걔게 또 디자인이 죽이더라고. 얘또 못지 않아 또. 1분에 하나씩 먹네, 충전이. 점수는 뭐, 준다면은 뭐. 점 쓴다니까는 뭐한 후하게 95점 주고 싶다.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중국제 거라서 마음에 안 드는데 디자인이 너무 좋고 수입원이 있다면은 사는 거지 뭐. 직구도 똑같아. 똑같은데 씨. 그냥 똑같은데 응? 더 주고 산 거지. 그냥 수입원이 있으니까 거기다 문제 있으면 거기다 삐대면 되니까. 마음에 걸린 게 중국제 건데 이거 뭐 디자인 보니까 중국이야 씨. 뭐 한국 일본 따라잡았다. 국산권 이렇게도 안 생겼어. 뭔가 좀 투박해 중국 국산권은. 디자인 쩐다야 이거 무슨 샤오미 맞아 샤오미. 대륙의 실수 샤오미 중국 아이폰이지. 겁나 멋있지 이거 샤오미 거. 이 샤오미 거는 이거보다도 더 멋있더라고. 근데 요건 나 좋은 게 그냥 묵직해서 샀어요. 묵직해서 떨티면 그냥 고무로 좀 좋았을 텐데 떨어뜨릴 일은 없겠지만 충전이 좀 매우 느리게 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제조국 중국인데 이제 KC 마크가 붙어 있으니까 산 거지. 수입원이 있으면은 좋아. 요거를 누르면 5초 누르면 불이 들어오고 컨셉트가 어때 디자인이? 한번더 누르면 느린 불빛, 초난 신호. 한번더 누르면 빠르게 전멸. 5초 누르면 전원 오프, 충전. 기본 50이 되어져 나옵니다. 충전하면 이제 뭐 1분에 1층 먹나 보네. 1%씩.